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예, 정프로 머리 크기 레버리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레버리지가 아니고 박지영이 숏을 친 겁니다. 머리 크기 숏을 쳤어요 이분이. 아, 이분 워낙 작아요. 제가 좀 뒤에 앉아 있습니다. 네. 잘 모르시겠지만 네. 살짝 한 2m 정도 뒤에 있으니까 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채팅창 올라가는 거 보니까 저는 박현찬님 처음 뵀는데 네. 재밌는 별명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뭐였죠? 박현숏. 네. 박현 공매도. 뭐 이런 네. 말들이 엄청 올라오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웃고 떠들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네. 네. 오늘 굉장히 코스피 코스닥이 좀 지수가 안 좋은데 곱버스를 사니까 이런 또 즐거움이 있네요. 제 곱버스도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수익률 공개하라고 난린데. 네. 네. 이제 뭐 본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수익 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정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뭐 늘 그렇듯이 오늘 왜 이렇게 빠졌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은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 지난주 금요일 날은 올랐죠.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오늘 솔직히 이제 시장을 아침에 열었을 땐 9시 3분까지는 시장이 플러스 났었어요. 나쁘지 않았죠. 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아침 방송할 때 시장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았고 네. 우리가 이제 오늘 시장 하락의 원인을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 누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했다라고 시장에선 얘기를 하는데 네. 장 전에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아침에 시작할 때는 모든 시장이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뉴스가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할 때는 그 뉴스는 다른 저기 진짜 뉴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시작을 할 때 아 이거 변이 바이러스 큰 문제 없겠다라고 네. 보고 시장도 플러스였고 한 10시 정도까지는 시장이 그래도 굉장히 원활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일본도 빠지고 기타 다른 국가들이 다 빠지면서 어라 하다가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한 저기 반만 열지 않습니까? 추석 연휴 네. 때문에 미국 시장 여러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했는데 나스닥 선물이 급적이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혹시 그때 네. 이제 작가한테 연락해서 오늘 금요일날 나오겠다 그러신 건 아니죠? 아니 저 원래 금요일날 나오고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 아니 갑자기 변하길래 시장에 이유가 없었어요. 오늘, 아, 오늘 시장에 딱히. 아, 뭐 네. 이유가 없었다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외국인들도 매도를 한 게 1700억 매도를 했기 때문에 시장을 이렇게 43포인트까지 마이너스로 밀기는 그거 좀 쉽지 않았던 사루고 기관들 같은 경우가 3700억 근데 네.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외인 기관의 매도 규모에 비해서 오늘 시장 빠진 하락폭이 좀 깊다 라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장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지금 2.8% 빠지고요. 프랑스가 3.4% 빠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변이 바이러스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유럽 쪽도 꽤 강탈할 것이다라는 어쩌면 시장의 우려가 유럽 시장도 크게 빠지고 있고요. 현재 나스닥 선물이 1.1% 마이너스, S&P 500 선물이 1.7%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아마 반응을 해서 오늘은 빠져서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는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아침에는 그래도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네. 변이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시장이 과하게 반응을 하고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 상위주들 중에서 오른 것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밖에 없습니다. 바이오주는 네. 올랐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만 올랐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셀트리온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치료제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제 관련 섹터가 좀 움직였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 같은 게 움직인 종목이 치료제 움직이면 뭐 움직이겠어요? 진단키트 움직이잖아요. 아. 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솔직히 이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때 저는 외인 기관 수급들을 보는데 쌍끌이로 들어왔습니다. 기관들도 많이 샀고요. 네. 외인들도 많이 샀고 그러면 외인들 기관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변이 바이러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일종의 5차 대유행을 열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장 중에 뉴스가 나온 게 아마 그때랑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누 바이러스 자체가 WHO에서 긴급 회의를 열겠다. 아마 오늘 오후나 저녁 때나 내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과하게
혹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유럽 빠지는 것도 그렇고 나스닥 선물 빠지는 것도 그렇고 일단은 그렇게 발표를 할 것 같고 아마도 이제 시장에서 WHO가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남아공에서 출연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이즈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약한 분들한테서 코로나 변이가 시작이 돼서 거기서 이제 기존 델타 변이보다 두 배 정도의 파급 효과가 더 크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뉴스화 되면서 시장을 계속 이끌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지고 델타 변이 때문에 빠지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위드 코로나 관련 섹터는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많이 떨어졌죠. 네, 뭐 웬만한 뭐 종목을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음봉을 크게 내면서 다 빠졌고요. 항공, 여행 다 빠졌고요. 그중 그나마 조금 반등이 나왔던 섹터 같은 경우는 기존 주도 섹터인 2차전지 소재 쪽이라든지 그리고 네. 게임주 정도. 근데 기존에 우리가 주도 섹터라고 생각했었던 섹터가 메타버스, 게임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정도가 될 텐데 메타버스는 무너지더라고요. 네. 아침엔 좀 강했어요. 강했는데 네. 아 그래 해볼만 하겠다 했는데 지금 보면은 세 가지 강했던 섹터 중에서 지금 시장이 빠지면 하나씩 무너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총각을 다투면 좀 쳐다를 보긴 했었습니다. 다행히 그러더라도 게임 섹터는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마지막에 그 주독 섹터까지 무너져야 시장이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빨리 저는 반등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시장 하락 종가까지 쭉 빠졌거든요. 네. 제가 오늘 2시 반 정도 있다가 아예 그냥 끝내라 그랬어요. 그냥 시장. 시장을요? 예. 왜냐면 해봤자 어차피 빠질 거니까 한 시간 동안. 왜냐하면 빨리 마감을 진짜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좀 불쌍한 종목들이 생깁니다. 어이 없이. 시장 밀리면서 그냥 시장 밀리면서 빠지는... 더 밀려요. 네.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선물 이렇게 쭉 빠지는 게 아니고 선물이 빠지다가 중간 중간 반등이 있거든요. 반등 있을 때 오르는 종목들은 2차전지 오르고 게임 오릅니다. 근데 반등할 때 그 종목들은 안 올라요. 옆으로 횡보 있다가 시장 빨리 또 빠지고. 이러니까는 소위 억울하게 빠지는 종목들이 특별한 악재 없이. 그럼요. 오늘 악재 없었습니다. 그런 종목들 빠진 거는.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생각되는 게 투매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거를 빨리 시장에서 반등이 나와서 돌려놔라 제가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빠지는데 돌려놔라 하는 이유가 시장 투심을 빨리 개선을 시켜야 된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 NFT 뭐 이런 쪽 말씀드렸는데 오늘 최근에 진짜 강하게 가고 있는 섹터가 어디냐면 섹터라기보단 종목이 뭐냐면은 리덴트라든지 다날 같은 코인 관련주들입니다. 예. 그쪽은 빗썸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네네. 그게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냥 코인 관련주의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진짜 주도주처럼 이렇게 갑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다 이제 게임이랑 NFT랑 관련이 있다 막 그런 얘기 때문에 되게 강하게 오르는 거죠? 뭐 그것도 있고요.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는 업비트에서 업비트가 두나무 NFT 서비스를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했는데 어제 하루 수수료가 1억이 넘었대요. 수수료만? NFT화 시킨 수수료. 그러니까 기존 나와있던 그 우리 코인 매매하는 그건 그 수수료를 빼고 NFT 한 것만 1억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지금 그림이 50몇 억에 팔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아 시장이 가뜩이나 불안한데 해볼 만한 쪽은 이쪽이다라는 거고 사실은 제가 어제부터 한 수요일부터 좀 생각이 든 건데 네. 지난주까지는 솔직히 이제 저희가 관중판을 열어놓고서 아침에 딱 시작을 하면은 거래가 붙는 종목들이 보입니다. 네. 전일 대비 거래량이라든지 그거 보이면 그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까지는 개인 투자자분들 이쪽에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게 해볼 만하다 말씀드린 이유도 그쪽에서 매매거리가 나왔어요. 근데 어제 그제 한 2, 3일 전부터는 아침에 판을 딱 시장을 열었을 때 거래가 붙는 종목들이 거의 안 보입니다. 네. 그러면 눈치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종목들이 좀 강하게 붙어야 되는데 오늘 한 9시 좀 넘어서 붙는 종목들이 생기더라. 그게 이천 소재 쪽에 대주전자 재료, 나노신 소재. 대주전자 재료는 오늘 신고가로 끝났고요. 그래도 2차전 섹터는 지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000 쪽에서 동박 쪽이 신고가를 썼고 일진 마트리오즈가 네. 그쪽은 조금 밀리긴 하더라도 그 첨가제 쪽이 신고가를 좀 썼기 때문에 아 그러더라도 2차전지 쪽은 아직은 그 실적이 좀 나오는 중이고 그 기타 다른 NFT라든지 게임 이런 쪽 섹터보다는 조금 더 실체가 좀 명확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기관들은 이쪽으로 베팅이 들어오는 거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게 이쪽으로 베팅이 들어오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는 어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떤 투자자분께서 지수는 그대로고 내 종목은 그대로다. 나는 엔터라든지 게임에 들어가 있다. 종목이 장고가 빠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두 개만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올라갈 네. 때 장중에 위에다가 5% 5% 오르면 화려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장 끝나 보면 마이너스 있고 아 얘네 위메이드 오른다 혹은 뭐 컴투스 오른다. 네. 뭐 오늘 그 저 게임빌 신고가 나고 또 했거든요. 게임빌은 많이 올르더라고요. 예. 네. 그 게임빌이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는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그런 종목 시장을 좀 이끌었는데 만약에 그 두세 개 정도 종목이 다나랑 비덴트 간 종목 한 대여섯 개가 없으면은 그쪽 섹터 다른 종목 들고 있으면은 올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지난주까지는 그쪽 섹터에 다른 종목을 들고 있더라도 수익이 났어요. 그렇죠. 갤럭시와 머니트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팡팡팡 튀면서. 그리고 오늘 투자자분이 어떤 얘기를 좀 하시냐면 네. 와 정말 잡기 어려운 주식들만 간다 이거예요. 잡기 어려운 주식이 뭐냐면 대주전자재료 같은 신고가 딱 쓴 종목들. 근데 그 전 같은 경우는 신고가 쓴 종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네. 많이 있어서 갈 때 쫓아잡아서 수익이 났었어요. 근데 신고가 쓴 종목들이 없고 추세가 무너지니까는 막상 여기서 올랐다가 돌리는 종목들을 붙으려고 하는데 붙으면 가다 밀리잖아요. 가다 밀려, 가다 밀려, 가다 밀려. 위메이드 좀 이번 주 계속 그렇습니다. 가다 밀려. 이러니까는 시장을 참여한 참여자들의 네. 기초 체력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좀 드는 거고 아까 진단 키트라는 이런 쪽을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소위 진단 키트를 저는 아침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거래가 붙는 종목이 굉장히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진단 키트는 거래가 세게 붙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근데 그거를 제가 사기에는 제 고객들한테 투자 권유를 하기에는 지금까지 최근 1년 동안 1, 2년 동안 진단 키트는 한 번 오르고 밀렸고 한 번 오르고 계속 밀렸고 네. 이런 거 과거에 우리 패턴들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막상 매수하기에도 주저하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치료제 관련 진단 키트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 오늘 오른 섹터는 예전에 우리 3월달에 기억을 작년 3월에 기억하는 코로나 수혜주만 오늘은 이렇게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게임이라든지 그런 2차전지 소재 일부 종목들만 올랐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거래소가 43포인트 마이너스고 코스닥이 9포인트 마이너스인데 그러더라도 코스닥이 땡길 때 밑으로 돌릴 때 조금 돌릴 때 더 강하게 돌렸습니다. 아마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전지 게임 쪽 섹터가 코스닥 상위주에 포진이 있기 때문에 네. 코스닥이 더 강한 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기존 주도주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은 다음 주 예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오늘 좀 과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아, 하락은 오늘 좀 과했다. 하고 좀 이따 제가 에포트를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다음 주 일정들이 이런 그 저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이슈가 아니더라도 조금 시장을 무겁게 만든 이슈들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그런 이슈를 미리 선반영했다는 느낌도 들긴 들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재미없게 좀 마감을 하고 왔고요. 예,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주의 깊게 살펴보신 네. 리포트는 어떤 리포트였습니까? 일단 오늘 저기 리포트 두 개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다음 주 전망하는 저기 주식 시황 전망 자료인데요. 하나금융투자에서 제목이 리스크 점검이라는 제목이에요. 리스크 점검. 네. 그래서 지수 밴드는 다음 주 예상을 2,930에서 3,030포인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2,930 이미 갔죠. 장중에 갔기 때문에 이미 다음 주 하단 밴드는 터치를 한 거고요. 하나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쓸 때는 이렇게 될지 몰랐지 않았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어제 썼으니까. 아, 이렇게까지 하락할 거를 네. 오늘 이렇게 떨어질 걸 예상하지 못했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네.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상단이 다소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써 있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가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예전 결과가 좀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이유 같은 경우가 최근에 뉴스 보시면은 비축유 방출을 미국이랑 다 했잖아요. 네. 7천만 배럴 정도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에 대한 맞대응으로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뭐 사우디라든지 러시아가 있을 텐데 회원국들이 기존에 합의했던 증산안 같은 경우를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 생산 규모가 축소가 된다면 산유국에서 그러면 유가 상방을 자극하게 되고 그러니까 유가가 또 오르겠죠. 그러면은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요. 누가 이긴다고 보세요? 오펙이랑 바이든이랑? 저는 그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유가 전문가 아니라서. 네. 일단 저는 시장 친화적으로 좀 끝났으면 바람이 있고요. 싸우지 말고. 네. 그런 좋은 게 좋다. 그게 항상 그래 왔었습니다. 아, 싸우지 말고 사우디. 네. 그리고 항상 그러다 이제 좀 하루 이틀 정도 논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논쟁 이후에 시장을 미리 선반영했다 분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 우리가 10월 달에 시장 하락할 때 네. 미국 뉴스에 따라서 항상 나왔던 얘기가 그 부채 한도 협상이었습니다. 예. 근데 부채 한도 예, 그걸 협상을 해서 한시적으로 연장을 해놨죠. 네. 그게 12월 3일입니다. 다음 주에요. 네.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상향 조정 여부가 다음 주 불확실성이 또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일단 지금 비협조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기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고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이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있어서 일단 상방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리스크 점검을 해야 된다는 하나금융 투자 시장의 온도라는 오늘 주식시장 레포트고요. 정치 전문가인 우리 정프로님은 네 부채 한도 협상 된다 안 된다 협상이라는 건 말입니다. 네 무조건 되게 돼 있습니다. 아 무조건 그렇지. 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다만 네. 그 시기가 언제냐에 이제 문제는 좀 남아 있지만 이건 무조건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 우리의 걱정보다는 빨리 될 것이다. 이게 이제 3일까지만 연장을 시켜놓은 건데 최근에 옐런이 이야기한 거는 15일, 12월 15일 날 이거 너희 돈 더 안 주면 이제 그 고속도로 건설 인프라 법안 통과시켰잖아요. 네. 이제 인프라 법안 하면서 한 천억 달러 정도 돈 내야 될 거를 못 내서 빵꾸난다. 15일까지 안 하면 너희 정말 큰일 난다. 그러고 있거든요. 네. 3일 날 될까요? 6일 봅니다. 아, 6일. 네. 쉬는 날인데. 아, 쉬는 날 아닌가? 아, 월요일인가? 월요일? 정치에는 쉬는 날이 없어요. 아, 그래요? 아. 네. 6일 봅니다. 제가 7일 날 나오니까 한번 네. 보겠습니다. 결과 한번 네.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오늘 네. 예, 그리고 NH 투자증권에서 아, 예, 예. 네. 거기서도 밴드는 2900에서 3050포인트로 봤고요. 조금 하방 밴드는 밑으로 봤고요. 제목이 위험과 기회의 공존이라고 써 있어요. 같은 경우는 상승 요인 같은 상승 예상된 요인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 공급망 차질 완화 시그널 미국 소비 성수기에 매출 호조 블랙 그 우리 소비 시즌 지나고 나서 다음 주 데이터가 아마 나올 텐데 그 데이터가 호조가 나온다면은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고 뭐 하락 요인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 금리 하락이라든지 네. 아 상승이라든지 코로나 재확산 우려 이런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조정이 발생 시에 오늘 조정이 나왔잖아요 이미 그럴 때는 경기 민감주 예를 들어서 최근 시장을 이끌었었던 반도체, 자동차, 은행 업종을 매수 기회를 삼을 것을 권고한다라는 부분이 좀 나왔고요. 12개월 선행 퍼 같은 경우는 10.9배 정도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서 네. 일단 그 이런 내용이 시장에서 빨리 온기로서 확산이 됐으면 좋긴 하겠는데 일단은 두 레포트 다 일단 상방이 어느 정도 제한됐다라는 거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읽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니더라도 좀 아 오늘 재미없겠다. 왜냐면은 이런 이슈라든 이벤트가 시장에 나오면은요. 그 다음 주에 빠지는 게 아니고 먼저 빠지거든요. 항상. 시장에서 이게 내 알려진 순간부터 한 번에 악재 가장 빨리 반영을 하기 때문에 네. 아 오늘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그래 떠서 시작을 했었으니까 그러더라도 좀 부담이 없었다 생각했는데 일단 시장 이렇게 하고요. 지금 아까 나스닥 그 S&P 500 선물이 2% 이상 빠졌다가 지금 1.8% 빠지는 걸로 조금 줄어들었고요. 나스닥 선물. 네, 네. 그리고 근데 최근 들어서 이거 꽤 많이 빠지는 거 아닌가요? 미국 이 정도면 최대치입니다. 네, 그렇죠. 최근 두 달 동안에 빠진 약간, 거죠. 약간 예. 무섭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희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독일 같은 경우가 장중에 거의 4% 빠졌는데 지수가? 네. 그 지금 3.99까지 빠졌었거든요. 좀 전에. 근데 지금 2.8%로 올라오고 있으니까는 밑꼬리는 달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네. 뭐 중간에 뭐 일단 WHO에서 어떤 발표 그건 아직은 확인을 못했는데 좀 주말 사이에 긍정적인 발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일단 다음 주에 좀 좀 웃으면서 제가 올 수 있는 기회가 네. 됐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오시죠 아마? 수요일에 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수요일엔 꼭 올라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역시 쉽지 않은 날 함께해 주신 아 어디서 또 라면 냄새가 났다. 아 기가 막히네요 라면. 아, 라면 한 그릇 요 옆에 예. 편의점에서 드시고 가세요. 예, 네, 우리 박현상 사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유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